춘천에서 청각 보조기기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 청각 아까 오늘은 그래도 기대해 볼만하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시작할게요. 취업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청기의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싸늘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회의가 이렇게 삭막한가 무서운가? 범준이 야,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저희 이제 청각 기동대라고 저희가 작년에 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만들었어요. 청각 기동대. 네, 청각 기동대. 본인이 유튜브 만든다고 보니까만 네.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달팽이. 예예. 예. 이걸 먼저 책자를. 네. 아니 저는 요구부터 하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아유, 제가 구독자를 내려야 돼갖고. 구독자를 왜 저희한테 늘리려고 그러세요? 손가락을 이상하게 얻네. 자, 일단 그러면 저희 행복한 달팽이 요 책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작년에 저희 인턴 두 분에서 이제 한림대학교 그 선배분들이에요. 예, 그 두 분들 인턴들 왔을 때 같이 그분들이랑 같이 기획을 해갖고서 이제 만든 책자고요. 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귀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이 안에 네네. 평소에 그런 주의해야 할 점? 네,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아니, 아, 읽기가 싫어서 물어본 건데. 행복한 달팽이. 어, 여기 있다. 귀에 좋은 음식. 행복한 달팽이. 어, 여기 있다. 귀에 좋은 음식. 행복한 네네. 달팽이. 솔직하게. 예. 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모르는 사람들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 좋아요. 왜 이거 안 보는 거야. 간절. 올해는 이제 행복한 달팽이 볼륨 2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볼륨 2라는 거 자체가 좀 올드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달팽이 볼륨 2. 아이 제목부터. 제목부터 좀 바꿔야 될까요? 이 달팽이가 들어가는 순간 지루하다가 나오는 그러니까 구미를 확 당길 수 있는. 그럼 이탄은 약간 너무 행복한 달팽이. 오. 많이 행복한 달팽이. 너도 안 되겠다. 너도 진짜 너를 면접 볼 때는 괜찮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청력 상실의 시대 내기의 캔디. 너무 올드하지 않을까? 내기 캔디. 내기 캔디는 오래됐죠. 너 알아? 우리가 네? 노래 너무 오래되지 않나? 내기 캔디. 아 이거 작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큰일 나겠네. 나 이거 아이디어인데 만화 사파를 좀 집어넣어서 내 컷 만화든 네. 뭐 쭉 해가지고. 아이들이 볼 때도 좋고 어른들이 볼 때도 좋고 정보 전달도 어, 약간 좀 그 정보에 주는 쉽게 폭을 좀 넓히자 아, 그리고 아, 쉬워야 돼 이게 복잡한 거 너무 너무 좋아 우리 인턴 아이디어 없어? 저요? 네 너요 네 너요 네 너요 아 그러니까 나의 너 이제 너는 합격이라는 얘기가 이 회사에 족같다는 네. 거지 직원이 되었다는 거야 아니 뭔가 이게 계속 같이 이제 뭐 회의를 하고 아침부터 보죠. 우리가 노린 게 그거거든. 싸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내 너요라고 야야야 한통 싸라. 은혜 씨도 자기도 모르게 내일 출근하고 있을 수 그래. 있어. 그러게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못 하고 오면 되죠? 우선은 의견 한번 내봐. 그래도 네가 이 회의 참석했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다. 약간 어르신분들 네. 이렇게 초청해서 좀 이런 제품들 여기 있는 제품들 직접 착용해 보시고 네. 좀 어떤지 이렇게 테스트 시연해 보면서. 아우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거야. 오북. 오디오북. 그래서 목소리로 녹음하세요. 네. 유튜브로. 그래서 제품을 쓰신 분들이 책을 안 보고도 들을 수 있게. 진짜 괜찮다. 네. 그러면 잠깐만, 정훈이는 한 게 없잖아. 없죠. 늘 이런 식으로. 숟가락. 아.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못 본 청각기동대를 한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 봅시다, 일단. 네, 예. 청각기동대. 이게 일단은. 유튜브에 아직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보안의 영상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우와. 청력 상실의 시대, 현대인들을 구하라. 자네, 사람들의 귀를 지키겠다는 의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뭔가요, 이게? 미니 웹드라마 같은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귀의 좀 소중함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좀 재밌고 그런 코믹 요소도 좀 넣은 거고. 쟤네 시력이 몇인가? 1.2요. 몸무게는?
72kg요. 혈압? 높으면 130? 그럼 청력 레벨은? 정말 뭐지? 한번 떠나간 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아, 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하게. 재미는 있습니다. 재밌으면 큰일인데. 감각이 없다는 얘기.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원래 좀 다르셔가지고. 만든 본인도 의심을 하는데. 저게 재밌다고요? 이게 재밌다고요? 이상한데. 저는 다 재밌어요. 그죠. 그럼 이 편을 한번 다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안 본 것처럼 스크립트 안 본 죄송합니다 것처럼.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이거 근데 이 편을 보면 뭔가 달라지나요? 볼까요? 네. 자신 있어 보이는데 이러면은 이 편 말고 더 재밌는 아니면 이 편 볼게요. 그럴까요? 네. 이거 약간 과장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닌지 건어줄 수 있어요. 이 뜨끈하게 우리 조개탕이나 좀 데워 먹을까? 어, 네. 저기요, 혹시 번호 좀 줄 수 있어요? 네?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아, 씌워줬으면 웃겨한데. 당신의 귀를 위해 D&N 하세요. 나 좀 펴줘. 나 잠깐 펴줘. 이거 펴줘.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어. 이게 저희가 이럴 문제가 아니야. 정요. 이거 대본 누가 썼습니까? 시나리오. 과장님.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거기에 과장님 힘을 좀 더 실었어요, 안 실었어요? 네, 제 잘못입니다. 아, 저는 되게 재밌다고 썼는데 막상 영상 나온 거 보니까는 아, 참 그렇지 않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좀 의도가 딱 확실히 보이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게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내용이지 싶어서 보는 다음엔 대체 뭐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궁금증 때문에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이디어나 이런 노력과 영상미는 정말 예. 네, 뭘 또 달라요? 자꾸 저기 쳐다보시는데 뭔데요? 그냥 말을 해줘, 말을 네. 그냥. 그러면 청각 기동대는 그만 보고. 가족으로 간도 아니고. 이명희소.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명희소 보면 저 머리 긴 시절 나온다고. 네, 그 1편을 하고. 뭐 또 있어? 아니, 청각 기동대 다음 또 뭐가 또 있는 거야? 이건 또 얼마에 태운 거야? 아, 이게 누군가요? 아, 이게 누군가요? 갑니다. 왜 그러셨어요? 다른 분 아니세요? 짠, 찬바람이 부는데. 칠 줄 모르죠? 네. 칠 줄 몰라요. 머리가. 호명제로 한신 따라 하신 거 맞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운 재밌을 줄 알고 하셨을 건데. 네, 여보세요. 예예, 잘 지내시죠? 예예예예, 저도.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회사와 제품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유튜브를 하라고요? 급여는 구독과 조회수를 늘리려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끊으시려고 하세요? 지루하신가요?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도 이 편집하고 이거 네. 하시는 게
독학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학교. 아, 또 배우셨구나. 그죠? 배우셨으니까 저 정도 하시는 거죠? 아까 냈던 그 어르신분들 시험 테스트 하는 거 예, 예. 그것도 유튜브에 한번 넣어보는 거 어때요? 어? 아까 의견을 냈다고? 직접 어르신들한테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집중해서 봤더니 아, 나버렸네. 하루가 1년 같아, 진짜 아. 너무 길게 느껴서 그러니까, 어? 네, 좋습니다. 저 그러면 그 복지관 쪽에 한번 섭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복지관 쪽에서 섭외 한번 부탁드려드리고 그럼 강 대표님은 이따가 나가셔서 한번 저희, 자료조사 아니 자료조사랑 저희 직원분들 인터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런 건 내가 또 잘하죠. 직원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거 한번 봐주세요. 솔직한 의견. 엄주임님은 저희 사장님이랑 대표님을 인터뷰해주세요. 저희 사장님이랑 대표님을 인터뷰해주세요. 뭐 되게 잘하더라고 아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시지 않나요? 아마 끝나셨을 거예요. 이제. 잘 됐다. 끝나셨을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이게 스케치북이 또 잘 나왔어요. 스케치북이 잘 나왔어요. 제가 자리를 제가 이렇게 앉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앉았어야 돼. 잘 안 보여. 아. 자, 그럼 각자 자리로 그만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내해 드릴게요. 가시죠. 네. 가시죠. 가장 재밌으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는데. 옆에 우리 프로그램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재밌어요. 어. 지금 두 번째거든요? 이미 1등이에요. 두 번째인데 1등이에요, 지금. 두 번째? 어. 직원들의 인터뷰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 느껴지지 않는가? 신사업 추진단 주임 자리에 어울릴 만한 인재 기운이. 아, 저 모자란 엄주임을 갈아치우고 이 M처럼 나에게 상패와 명성과 불을 안겨줄 그런 복덩이 같은 인재를 반드시 빼오고야 말겠다. 사장, 대표의 인터뷰는 핑계에 불과하다. 저렇게 무섭지도 강압적이도 짜지도 안쓰럽지도 않은 신사업 추진단을 이끌 신사 같은 새로운 리더 바로 내가 그 리더가 되는 거다. 존경받고 능력 있는 CEO가 된 비밀을 반드시 캐내고야 말겠다. 저는 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 예. 혹시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나 혹은 뭐 남다른 스토리가 있다고 하시던데 저도 조금 청각 관련된 질환을 앓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제품, 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할까요?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해결해준다기보다는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죠. 네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로서는 돈 내는 거 아닐까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돈만 바라고 했었으면 사실 그만뒀겠죠. 환자분들이 그에게 주어질 기쁨? 저희 가끔 전화 많이 받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전화 받을 때는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거기 뭐 전화 한 통 네. 혹은 그 말 한마디가 그렇죠. 정말 지쳐있던. 네. 방문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직접 위로해주시는 그럼 거. 양손 무겁게 오시나요? 아니면 가볍게 오시더라고요. 조금 아쉽네요. 저희 사장님도 그랬는데 여기 대표님도 말이 많으시죠? 이제 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보통 이 노코멘트 할 때 보면은 그게 맞다라는 거거든. 아, 뭐 저희는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말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방이잖아요.
근데 제가 소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사실 나가서 직원분들 같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직원분들하고 많이 소통 그 가까이 있게 안 지내는 게 직원분들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가까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사실 힘들죠. 뭔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업무에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 회사가 성장하면서 좀 채워져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데가 있었네. 네. 아, 여기가 생산 라인인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막, 와, 좋다. 여기 뷰도 좋고. 여기가 약간 짱 막히는 데네, 그죠? 사각지대. 현수 씨,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좀 앉아서 같이 잠깐 얘기. 대리님 뭐 바쁘신 거 없으세요? 아, 저는 이제 출장 가야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당장 가세요, 출장. 네. 빨리. 어서. 네, 아, 앉으세요, 편하게. 네. 난 너무 탐이 나는 거야, 두 분이. 어? 인상도 너무 좋고. 아, 근데 너무 굳어졌다. 편하게.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여기도 가족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저는 25이요. 아,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그죠?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했어, 지금. 웃음을 못 참았어. 여기 회사 입사한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반년 돼가고 있고요. 반년 6개월? 네. 저는 1년 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첫 직장이에요? Nope. 아니요. 아니에요, 다른 데 다니다가? 네.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직장을 다녔으면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장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많이 나눴는데 뭔가 약간 방송용... 대리님. 방송용 멘트 같은 거죠. 그럼 지금 후회하진 않아요? 거기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이직한 걸? 네. 아직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니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난 입은 자꾸 뻐끔뻐끔 거리는데, 뭐가 날 지배하고 있어 지금. 수진 씨는 연봉 마음에 드세요? 적지 않아 솔직히. 맞잖아. 아니 왜냐면 한 3천 이상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답은 안 하고 대답은 안 하고 모든 걸 나한테 맡기겠다. 생일날 금일봉을 주신다면서요? 네, 저희 10만 원 주죠. 아, 좀 적다. 10만 원 좀 적다. 수희 씨 그죠? 나 한 30만 원은 돼야. 대답 확실하게 해줘야지 내가 가갖고 얘기를 하지. 네? 주간 보고를 대표님은 필요해서 하는데 그거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2주에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좀 갑갑하더라고. 이게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딱 그 1시 전에 10분 전에 와서 자리에서 업무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즘 탄력근무제하고 맞지 않는 건 아닌가. 맞아요. 바라는 게 맞는데? 잠깐만. 주간 보고 그리고 연봉. 너가 말 안 해가지고 자꾸 내가 말하게. 그래, 넌 왜 누나만 촌대 말게 하냐고. 아, 나 그리고 정과장도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 거기는 사장님 쪽이야, 아니면 사원 쪽이야. 너 정확히 모르겠던데. 반 걸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8대2 걸쳐 있는 거야. 8대2. 아, 진짜 그 사람 너무하네. 그 안 나가는 거 맞죠? 뭐? 뭐? 안 나가는 거 맞죠? 아니, 이거는 우리 적절하게 수위 조절할게. 내가 만약에 편집하면서 다 컷할게요. 일단 얘기... 모자를 쓰라 이렇게. 아니, 안 되면...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한 번 했던 얘기를 다음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시더라. 주간에 할 때 사담 이런 거. 아, 우리가 오늘 그걸 못 겪었구나. 주간회의에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막 혼내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말씀으로 많이 어우러 만져주시려고. 이거 안 나가는 거 맞죠?
이거 안 나가는 아니 왜 사람 올리려고 그래? 아니 진짜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 싶다면? 100점이요. 부정적인 말만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일자리를 잃을까 봐. 지난번 촬영한 것 중에서 아 진짜 이것만큼은 지우고 싶다, 이건 지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또 그렇게 없는 얘기 한 건 아니라서 지우고 싶진 않았는데. 그전 회사들은 약간 있는 걸 추구하는 회사였어요. 이미 시장들이 구축돼 있는 걸 추구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회사는 되게 도전적인 것 같아요. 완전 블루오션? 아무래도 있는 걸 하는 게 디자인적으로는 편하지만 막 없는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의 뿌듯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명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가지셔야 좀 더 나아지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너무 고마워하시고 좀 하나의 힘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 탄력 근무제만큼은 한번 밀어붙여보자고. 다른 건 놓쳐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10시 출근, 5시 퇴근 어때요? 너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아. 점심을 못 먹지 않을까?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 점심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아, 둘 중에 하나만 들어준다면 정말 직원들한테 출근 시간 10분 늦추기. 네. 혹은 점심 시간 10분 일찍 시작하기. 점심 시간 일찍 시작하기. 네. 아, 요거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주간 업무 일지 작성. 처음 소통, 중간 소통, 마지막 소통. 주간 계획을 포기하겠습니다. 아, 소통을 가장 중요시 네. 생각하네.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 50만 원씩 올려주기, 소통 안 하기. 아니 지금 월급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소통을 계속 된다. 소통을 계속 된다. 오케이. 직원들 모자 쓰고 출근하기, 소통 안 하기. 모자 쓰기 하는 게 맞죠? 아, 소통. 제가 오늘 만약에 사원입니다. 안 좋죠.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건성으로 온 것 같죠. 늦게까지 일을 하고 했을 때 그걸 소통을 하면은 걔가 왜 그렇게 소통! 되는지. 왜 소통을 하는지. 소통! 진짜 소통 같아요. 하지 마요. 소통 냄새가. 회사에서는 성장이었으면 좀 소통. 이게 너무 힘들다. 저 앞으로 휴게소에서 소똑소똑 안 먹을 거예요. 그 어감이 너무 비슷해. 여보세요. 저희가 이제 청력 보조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목소리가 상당히 예쁘네, 아주. 아주 아름답네. 그 헤드셋 제품 테스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무시하고 뭐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저녁이라도 내가 저기 가서 장어구이를 좀 사줄게. 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적으로 연락을 드린 부분인데 어떡하지? 약간 머릿속으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지?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을 바꿔드려도 될까요? 그건 남자 아니야. 남자는 싫고 여자만 좋아. 그래서 아가씨가 더 좋은데 아가씨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 네, 오셔서. 네, 전화 바꿨습니다. 누구세요? 네, 여기 저희 정태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과장님 나와. 나 그 아가씨 도로 바꿔요. 얼른 그 전화를 저거 돌려줘요, 여자한테. 아, 네. 네? 네. 네. 저희 그 청력 테스트 때문에 여기 오셔서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아, 지금 가야 돼요? 예, 예. 그 아가씨 나와요. 아가씨 진짜 예뻐요?
아, 그럼요. 아, 그 정말 좋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내가 그렇군요. 설명을 듣는 건 좋은데 아가씨한테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조금 한 번만 더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저는 이제 과장님 선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갑자기 저한테도 다시 다시 돌아오고 원위치가 되면서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난관에 처했던 것 같아요. 약속합시다. 우리 좀 만나는 게 좋겠네. 여기 회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전화하다 보면 진짜. 나는 되게 막 못 참았는데 잘 참았네. 막 이게 가슴에서 막 이런 게 막 숭 올라와가지고. 아, 약간 연출인데. 나도 이게 사전에 이게 미팅이 돼갖고 연출인 줄 알아서 계속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심이죠. 뭐 하나 준다고 그래 왔는데 뭘 줘 주기는 아니야 딱 뭐 하나 준다고 그래 왔는데 뭘 줘 주기는 뭔데 안녕하세요 이건가 본데 뭐 방문해 달라 그래서 왔는데 안 사요 충격시키는 게 안 사요 아 이 양반 누군데 소리 지르고 그래 저 사장입니다 사장 이분이요 아 소리 지르면 나도 안 맞는 지러 아니 옷이 사장이라고 싸움이 지잖아요 그만하세요 싸움 못 하잖아요 가만 싸움 못 하잖아요 가만 아니 왜 옷을 벗어 아니 참아요 아이 대한민국 사장이 질렀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님인데 그렇게 대합니까 손님이시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 몰라 야 생기는 보니까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는데 아니 싸움 못해 싸움 못해 나도 사장인지 모르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손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되겠죠 여기 오늘 매출 좀 팍팍 늘려주세요 아가 준다는 게 이거요? 아가 준다는 게 이거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 주기로 한 거 아니야 내가 홍보를 근데 세 분이 이렇게 조합이 뭐가 안 맞는데 지금 일단 예, 어르신들 이제 저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셔서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가족 오락관에서 쓰시는 거고요 가족 오락관에서 쓰시는 거고요 아니 맞습니다 들리네요 아이 들려 크게 들리네 안쪽으로 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신고까지는 안 하고 안으로 아유, 내가 여기서 아주... 난 좀 멀찍이 떨어져 앉을게, 나는. 약간 네, 위화감 드니까. 일단 제품 그 테스트랑 이제 청력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실험용이네, 결과적으로요. 아,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건 쥐는 아니시니까. 네, 사람이니까. 일단 저기 뭐야, 회사에서 개발한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한번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까는 거는 거기서 깔아줘.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깔으라고 예. 뭐래. 앱 이름이 뭐예요? 앱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 조용순인데. 아, 앱 이름. 앱 이름 오시는 앱 이름 부르니까. 앱 이름. 야, 이런 건 네가 미리미리 좀 다운받고 그래야지. 네네.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야, 조준생. 네. 뭐 하나 빨리 움직여야지. 아니, 이것도 할 줄 모르는 앱 이름이 뭐냐고. 아, 제가 됐습니다. 아니, 앱이 돌아가는데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라고 그러잖아. 앱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거. 돌아가신다. 그렇다고 어머니 이름을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그러니까요. 아버지 혹시 이메일 있으십니까? 이메일 없으시죠? 이거 내가 볼 때 오늘 안에 안 끝난다. 그렇죠. 오, 됐다. 오. 이거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돈. 근데 아니 돈을 저한테 현금으로 만 원을 내셔야 돼요. 아니 돈 내는 거면 하지 말아 나는 돈. 아니 근데 돈 안 냅니다. 저희. 이거 여기 돈 내라 그러는데 또. 일단 회원 가입이 안 되시니까 제 아이디를. 아이디 그런 거 진작 아이디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저희가 로그인을 시켜 드렸을 건데. 정과장을 오늘 하루 봤지만. 아이디는 약간 저희 그래.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는 여기서 이제 청력 테스트.
예,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검사를 내가 여기 대라고?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걸 이제 다 읽어주시고. 그, 아니 아직 전화 그다음에 이제 조용한 청취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들기 힘듭니까? No.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아니요. 있으세요? 아니 근데 어르신 화는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으십니까?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시끄러니 뭐 시장판이야, 난장판이야. 한 명씩 하라고 하는. 조용히들 좀 해, 조용히. 아니 정관장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다 무조건 아니요 아니요면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이게 무슨 강요 검사 무슨 저기도 아니고요. 어르신. 이게 잠깐만 스톱. 정관장님 읽어봐. 아니 거기서 1대1 마크 하지 말고 좀 단체로 진행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아니 우리 뭐 폼팔로 왔어? 자 이러면 안 되고. 아 그러면 우리 시간 없으니까 나 바쁜 사람이니까 청력 검사는 넘어갈게요. 네. 나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는 언제? 거 그냥 거. 바로 거. 아니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뭐로 지금? 아, 예, 선생님 잠깐만요. 예, 그 청력 검사는 넘어가지만 다른 게 남아 있으니까 정과장 예. 진행해. 자. 예. 자. 일단 청력 검사가 저희 일단 메인이었는데 그걸 건너뛰어버리면. 이게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섭외를 하라고 그랬어요? 뭐 나도 뭐 있는 줄 알았지. 이거 하나 준다고 나는 온 거야. 과장 오고 아까 여기 녹음 다 시켜놨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 하나 아니 나는 얼마짜리가 문제가지고 하나 주고 보내요 그냥. 아니 그 준다고 그냥 하나 드리고 보내요 그냥. 거기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지금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저게 신제품이에요. 거기 구형이고 지금. 이야 따라 이거 냄새 한 번씩 맡아. 이거 맡아야 되는데 박스 냄새. 그치. 기계는 저희 요렇게 되고 있어. 전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쓰셨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저희 뒤로 해갖고 이렇게. 이야. 보면은 착용 컷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선글라스 약간 안경 뒤로 이렇게 뒤로 낀 그런 느낌이죠. 네, 좋다. 돈이 얼마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희 지금 8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89만 원. 예. 이거는. 이거는 저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갖고. 예. 그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하나 주라고. 그럼. 아 이게 예. 이거 부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시판 되고 있는 거 이게? 네 지금 판매를 근데 이제 그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 만들질 않기 때문에. 망했구만 그러니까. 아니 망한 게 아니라 저희 새 제품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거. 아 어르신 아니 한참 잘 나가는 회사한테 망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망했습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거 갑자기 눌러버리시면 어떡해요? 미국 가서 상까지 받아왔고 이제 좀 나가려고. 그게 아니고 지금 차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보다 잘 들리세요? 지금 켜지도 않는데 뭘 잘 들리나 보네. 알짜리 굴소 잘 들리나 보네. 알짜리 굴소 그런 소리 내고 내가 아무리 좀 무식하지만 은 이걸 작동시키는데 잘 들린다고 하면 되나 그게. 그만해. 아니 대표가 진짜. 자 그러면은 저희 그 뭐 와주신 김에 그 저희 뭘 준다고? 예? 뭘 줘? 온 김에 아니 정하자 빨리 그 시연 테스트인가 뭔가 그거 안 해? 이제 해야죠. 이제 그럼 초록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아니 지금 테스트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먼저 걸 스킨했겠다. 아 이거 오늘 집에 못 갔나 이건. 이래가지고 방송 나가면 안 되겠는데. 아니 이래가지고 망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방송하면 안 돼. 이거 보름 다시 찍어야 돼. 자 정리. 자 그러면 어르신들 이거 한 번씩 쓰시고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이게 헐 나. 지금 시연을 한 10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걸로 시연을 해보자. 네, 시연을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조은혜 씨? 넵. 조은혜 씨가 촬영하고 넵. 이거 내가 왜 이걸 명령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대표도 아닌데 이게. 아 이건 대표님이 알아야지 잡으면 이 사업에 이 회사에 저는 이 회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니까는 그 아버님들 이제 이걸 껴주시고 저희 그 유튜브 촬영할 건데요. 음악을 들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한 장에는 이제 착용 안 한 상태로 써보고 그리고 한 장에는 착용하고 써보는 걸로. 오케이 빨리. 아니 이건 모르겠는데 무슨 노래인지. 뭐? 개순 영어로 돼가지고 이거 알겠어. 이거 저거네. 헤이 들어갔어요. 체크하네? 뭐야? 어떤 말이 나오는지 쓰시면 말로 쓰라고? 이건 나도 몰라. 이건 나도 몰라 이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노래 골라왔다는 건 한번 먹어보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어딘지 모르겠어. 얘 빨라가지고 따라가질 못해. 우리 코스로. 자 이제 여기 들어갈 말. 왔다 갔다니 맞네. 네네. 아 역시 형님이 여기도 밤이 쿵쿵. 왔다 왔다 모르겠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아니 어두울 정도 심각하지. 나 하나도 못 썼어. 왔다 갔다 두 개 알았다. 왔다 갔다 두 개 알았다. 어 왔다 갔다. 이번에 이게 핸드폰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거 촬영하신 헤드셋으로 음악이 들릴 거예요. 그냥 했을 때 하고. 예. 근데 이게 더 잘 들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품 효과가 있는 거야. 음악 주세요. 매매매매가 어디야? 아, 해물은 이제 뭐 하나 더. 확실히 잘 들려. 아, 그래요? 잘 들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못 쓰는데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노래가 너무 어렵죠. 그렇지. 어디다 이게 빨라가지고. 우리 조인턴이 잘못했네. 아니, 아니. 크게는 들려. 아까보다는 배가 확실히 든 거야. 그러니까 저희 이 제품이 그런 분들 지금 그치, 원래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미약하게 난청이나 이명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아까 여기 들을 때는 긴가민가야.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천천히만 하면 다 따라하겠어. 나훈아 트로트 버전으로 해줘야 돼, 늦게. 나훈아 너무 취향을 그렇게 맞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좀 느리게. 그러면은 그러면... 듣지 않고도 다 아시니까. 아니, 아니 그렇게 느린 거를 모르는 곡을.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니, 음악, 아니, 음악보다도 신앙송 같은 것도 그런 있잖아. 그런 유형으로 해야 되는 얘기지, 내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받아 쓸 수 있을 정도. 그래, 뭐 빠른데, 관양도 뭐. 오늘 그러니까 이 유튜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죠? 유튜브 촬영할 때는 뭐가 있어요? 기념품. 아, 기념품. 아, 기념품. 아니, 당연히. 아니, 어르신. 아니, 머리 여기 있어요? 벗어봐. 통할머니? 네. 왜 내 그걸 보고 그렇게 보고 싶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짜 말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짜 말해. 뭘 보고 싶은데? 바코드 찍힐 것 같아요, 바코드.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러면 다음에 봬요. 이것도 한번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할게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제품 나오면 봐요. 아니 아니.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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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예, 네, 오늘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촬영 때는 저희 그 신제품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요런 비슷한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버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유튜브에 쓸 수 있어요? 한번 사려. 아, 안 될 것 같은데. 하루 동안 가오잡소에서 회사 체험을 하면서 느낌점을 좀 보고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엄지부터 하십시오. 아, 저부터요. 궁금하시면. 원하십니까? 네. 이게 상당히 매운맛인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매운맛부터.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또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본 기업을 이끈 CEO의 성공 스토리를 조사해본 바.
존경받는 CEO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치지 않았던 열정과 끈기, 대표, 사장, 과장. 이 셋만 열정이 너무 넘친다. 셋만 열정이 너무 넘친다. 아, 과하다. 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주간 업무는 없앨 수 있으나 소통은 절대로 없앨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주간 업무 일지 작성, 처음 소통, 중간 소통, 마지막 소통. 주간 계획을 포기하겠습니다. 월급 50만 원씩 올려주기, 소통 안 하니. 월급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소통을 계속된다. 이 기업을 여기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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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떡, 소떡, 소통, 그냥 똥, 뭐 이렇게 소통이 너무 이렇습니다. 점심시간 10분 일찍 시작하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 업무. 주간 보고를 대표님은 필요해서 하는데 그거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2주에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고. 주간 소통보다는 뭐 월간 소통이나 뭐 2주 소통, 뭐 아니면 뭐 14일 소통? 벤처의 가장 핵심 중량은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을 하는데 결제 올라서 그룹에 올라가지고 일주일에 그걸 봐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불편한 소통이 있겠지만은 벤처 기업이라든 이런 소기업들의 가장 강점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결정합니다. 네, 그런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뭐 오늘 회의 한번 하시죠. 그리고 막 이달 3일 있다가 뭐 이런 정도의 소통과 주간 업무를 합쳐버리는 거. 그러면은 능률도 막 올라가고 사기도 막 올라가고 그 타이밍에 카드 딱 주면서 놀아. 카드 딱 주면서 놀아. 아, 끝나거든요. 창업을 한번 해보세요. 창업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말아 먹으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네. 고려해서 더 편안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아, 이런 대표님이 어디 계세요? 브라보! 정말로. 그러면 점심시간 10분 일찍 시작하는 거는 뭐 그거는 문제가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일찍 뭐 50분 이런 식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은 넌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식이면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고객은 직원이다. 최고의 고객은 직원이다. 그것이 나아가서 나에게 고객이 되고 나의 제품 팔 수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객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는 상품을 팔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만족을 하는데 출퇴근에 있어서 조금 유동적인 시간을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 이게 일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얘기 전에 그건 있더라고. 9시 출근, 6시 퇴근이 낫냐. 8시 출근, 5시 퇴근이 낫냐. 라고 했을 때 8시 출근, 5시 퇴근이 낫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지켜진다 그러면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위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한 얘기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또 아이들을 또 뭐 학교 대여받아 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의 직원들의 리듬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그럼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진짜 8시부터 가능해? 진짜 8시부터 가능해? 과연 100% 그게 일의 능률이 나올 수 있냐 이제 약간 좀 그런 의견 저는 오늘 이슈가 됐고 뭐 그런 게 오늘 촬영하면서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저희 가고 난데 누구야 나와 누구야 그거는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 이잡듯이 씨 이거 안 나가는 거 맞죠? 뭐 이렇게 잡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자면 사회적 기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제가 3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마모문화도 좋아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고 기업의 시설과 위치적인 면에서 보면 시설은 너무나도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고 있는데 위치적인 부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출퇴근에 불편한 부분이 보였고 조만간에 레고랜드 서면대가 뚫핍니다. 여기 바로 앞에 서면대가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아니 뭐 어쨌든 뭐 개선될 거고 또 뭐 사업 위치도 바뀐다고 하니까 업무 단위는 제가 느꼈을 때 상당히 쉽다. 다들 일이 어때요? 일이 어때요? 아닙니다. 그런 아니 이거는 제 그냥 어떤 직원이 얘기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해소하는 것 같네. 근데 방송을 보세요. 보시면 범인을 찾을 아니요. 인턴 네. 인턴 보고를 받으면서 아이고 네. 너무 돌고 돌았다. 아. 그냥 후루룩 얘기하고 끝내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골전도 이어폰 테스트를 어르신 세 분과 함께 이제 사용해가지고 테스트 해본 결과 머리카락 때문에 착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제품은 여기 귀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오히려 착용감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개인별 피팅만 잘 되면은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처음 와서 나름대로 제품에 대해서 잘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정해야 될 거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뭐 나중에 저희들이 좋은 인연이 돼서 왔을 때 그것이 어떤 본인의 미션이 될 수도 있고 미션이 될 수도 있고 대표님 잘하시네요. 그래도 일단은 완전히 이제 안 된다 보다는 일단 해봐라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긴 해서 그래도 좀 의견에 수용적이신 편인 것 같고 하루 동안 체험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진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좀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아 떨려 난 이게 제일 떨려 취업 희망 계획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업에서 일일 인턴을 체험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단 1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뭐 앞으로 비전이 좋다는 점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로 이끄시는 점을 꼽았고요. 기업이 개선해야 할 단점은 과장님께 당황스러운 일로 문제 이렇게 다가갔는데 문제 해결을 잘 못해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저녁이라도 내가 저걸 위해서 과장님을 바꿔드려도 될까요? 아유 과장님 나와 나 그거 아가씨 도로 바꿔요. 예예 네. 예. 네. 저는 그거 촬영 아니었으면 바로 대응했다니까요. 이제 촬영이래 갖고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 과장님 제가 몇 번이나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섭외인가요? 이게 설정인가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진짜. 본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세계 3대 전자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상이에요, 이거. 진짜 이 회사에 있으면 좀 앞으로 성장할 일만 있겠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과이기도 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그럼 출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가 좀 위치가 좀 시내에서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좀 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다닌다면 칼퇴를 해도 늦겠다. 제가 원했던 초보는 2600 정도였는데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연봉 2,400만 원, 7월부터 인턴하여서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계약을 희망합니다. 잠깐만. 정규직 계약을 희망합니다. 잠깐만. 2,600 받고 싶다 그랬잖아. 아니, 저희끼리 얘기니까요. 제가 어떻게 사인을... 아, 저 팬이... 이거 사인하면 취업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저희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저희 아까 전에 촬영 전에 저희 사장님이랑 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은혜 씨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진짜 입사
근데 아까 인터뷰할 때 자기는 이 설정을 떠나서 네, 맞아요. 정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다라서 예. 저는 이거 진짜 누가 썼냐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내용 보니까 좋아서. 그러니까 3개월의 시간을 서로가 그러니까, 시간을 필요한 거죠, 해보고. 그러니까. 나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진짜 이게 어떤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네.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거 같아요. 선 보는 프로그램 시원하다 악수를 그러면은 네. 네 대표님으로서 네 바로 소극적이실 줄 알았는데 되게 막 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전 매력이 있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막내 생김에 이제 커피도 타고 좋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니까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힘듦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취준생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긴 있다. 엄마 다음새 하고 하고 내가 만든 성이 없어. 원래 별명이 그래서 기란쌤입니다. 그런 안무 같은 걸 직접 기획하고 짜신 능력이 있으신 건가요?